사건이 발생하고 석 달이 지난 현재 박현주 씨는 어떤 상태일까?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습니다. 한창 재활치료 중인 박 씨는 뇌 손상으로 오른쪽 몸이 마비된 상태라고 합니다. 치료가 끝난 후 우리는 병실에서 박현주 씨와 어렵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. 전에 그 경찰이 왔었는데 기억하세요? 네, 기억나요. 어렴풋이. 무슨 얘기 했어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무슨 얘기 하긴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안 나요. 그 머리하고요. 네. 몸은 왜 다쳤는지 기억나세요? 그 본인이 직접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저는 제 기억이 안 나요.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그런 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두 달 전 자신이 했던 진술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밖의 대답. 박현주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? 여기 보시면 당시에 무슨 세막지 같은 걸로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왼쪽 머리뼈 부분이 부서지면서 이 두개골이 깨지고 그 깨진 사이에서 뇌가 흘러나올 정도로 아주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. 당시 뼈 조각과 혈종을 제거하고 뇌조직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박현주 씨. 그녀가 다친 부위는 의식과 기억 그리고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축두 옆쪽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경찰 조사 당시 의료 기록을 보면 박 씨는 딥 드라우지, 그러니까 깊은 기면 상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. 의식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명료하지 않다는 건데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식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. 집이 어디냐,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금방 대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참 있다가 그 동네 이름 정도는 말할 수 있는, 하지만 가만히 두면 대화도 안 되고 계속 자려고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. 실제로 조사 당시 영상을 보면 박현주 씨는 자다 깨다를 반복합니다. 이렇게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경찰이 필담으로 진술을 받은 건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 얼마 후 의사협회에서 보낸 공식적인 견해는 박현주 씨의 당시 진술은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우며 신빙성 역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 또한 박 씨가 썼던 글만 봐도 당시 그녀의 명료하지 않은 의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. 환자가 이 드라우지 상태면 잠깐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다 잊어버리고 그런 상태의 진술이라면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. 다친 뇌는 기억을 만들지 못한다는 게 의학적인 상식입니다.